이런 가운데 여당의 윤석열 총장 자진 사퇴 압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개별 의견 차원의 압박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집단적인 압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43명이 공개 성명을 내고 윤 총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근태 의원 계열인 민평연 소속 의원 43명이 윤석열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추하기도 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고.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당내 개파 모임이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부당한 처분까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사고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 시대의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법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수사 대상 공무원은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언급하며 여권이 수사를 의뢰해놓고 사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